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120mm 이상, 중부 내륙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지로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집니다. 강원 북부 산간에 따라서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 비와 눈은 모레인 금요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로는 급격히 추워집니다. 주말인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일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낮 기온은 10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에도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